안녕하세요. 프리즘홀 인터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용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강성입니다. 생년월일은요? 2월 6일생입니다. 98년생입니다. 저는 97년 12월 15일생입니다. 혈액형은요? 전 A형입니다. 저는 B형이에요. MBTI는요? 저희 둘다 INTP입니다. INTP입니다. 싫어하는 음식은요? 저는 가지랑 버섯 못 먹어요. 저는 오이, 토마토, 생선. 자신의 장기는요? 킥보드를 잘 타요, 이 친구는. 킥보드를 잘 타요. 킥보드 잘 타고, 기타를 잘 치지. 기타를 좀 치지. 치고, 좀 치고. 올해의 목표는요? 저희 좋은 곡 많이 쓰고, 예. 좀 기반을 다지는 게 올해 다짐이에요. 어떻게 만났어요? 서울 공연예체육대학교 공연대학교에서. 네, 동기 동창입니다. 네. 첫인상은요? 친구 수석이었는데 아, 맞아요. 되게 그래서 되게 잘할 것 같다. 잘생기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강성이 봤을 때, 강성이가 보자마자 노래를 시켜가지고, 노래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면 목안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뭐지? 약간 좀, 성격 이상하네? 라는 그런, 막 좋진 걱정,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진심 어린 걱정. 지금은요? 지금 뭐 키만 컸지 완전 애기예요, 애기. 순수하고 음악을 정말 대하는 태도가 좀 남다르고, 예, 그래서 또좀 점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도. 그래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좋아하는 친구 같이 많은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얘기해, 너무 길게 음악 너무 얘기했는데. 잘하고 고민하고 맨날 멋있는 친구예요. 대화 잘 되고.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요? 둘다 요새 페퍼톤스에 빠져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좀 밝고 좀 청량한 이런 밴드 음악을 만들어 보려고 요새 둘이 항상 의기투합 중입니다. 영향받고 있는 아티스트는요? 페퍼톤스 많이 좋아합니다. 네, 엄청 좋아요. 라이브 맨날 찾아보고. 네. 친한 뮤지션은요? 친해지고 싶은 페퍼톤스. 친해지고 싶은데. 네.